네, 반갑습니다.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 앵두금 성분 분석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얼마 전에 자, 지금 여기 이제 드디어 커팅이 나왔는데요. 얼마 전에 이제 감별한 것 중에 아주 질이 좋은 이제 녹색 계열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전체 있는 이제 자르고 나서 일부 이렇게 얼이 좀 많아요, 안쪽이. 하지만 녹색 계열의 다이아몬드로서 커팅을 이렇게 이쁘게 한 거는 이제 좀 최초네요. 지난번에 샘플링으로 녹색한 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경도가 안 올라와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달라요. 실제 경도가 올라오는 다이아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테스트했죠. 네, 당연히 이렇게 그냥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거 알려주죠. 사파이어로 이 사파이어 모이스나이트하고 거의 레벨이 같은 사파이어예요. 그냥 때처럼 밀리고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이아라는 건 이제 증명이 됐고 이미 알려드렸고요. 커팅을 하면은 얼마나 이쁜지를 알려줍니다. 요거의 원석은 요로예요. 얼이 좀 나갔고 이런 상태예요. 그러나 이제 투명도 한번 보세요. 이 어느 정도 들어가집니다.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. 자, 그런데 얘가 이제 50캐럿이 넘어요. 자, 이게 50캐럿 잡기가 힘들어서 와, 이게 소름 끼치게 이쁩니다. 얼은 좀 있어요. 이 다이아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전체를 얼대로 하니까 너무 잔잔해져서 그냥 통으로 하니까 이뻐 보이고 이건 가치가 있어 보여서 또얼 자체도 특징이 있는 아주 멋있는 게 53캐럿이에요. 그린 다이아인데 멋지다.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천연극의 데이터 그대로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얼이 있고 있지만 아주 그 자체에 어우러져 있는 다이아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. 이좀 아쉬운 점이 이제 얼마나 없었다면 대박이었는데, 그러나 뭐이 세월을 견디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거예요. 네, 그러나 커팅은 너무 멋있게 잘 됐습니다. 다이아가 맞고요. 자, 그러면 정말 맞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. 네. 자. 네, 천천히. 야. 98까지는 올라갔는데 잠깐. 네. 여기 콘 제대로 됐는지 돼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 많이 썼어요. 자. 네, 올라가네요. 어이, 잠깐만. 잡는 게, 어우, 크니까 힘드네요. 손으로 하면 올라갈 텐데. 올라갈 거예요. 안 올라가면 이상하지.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.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. 한번 내려올게. 네,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. 자, 됐고. 당연히 이제 스크래치는 이미 우리가 판단을 했으니까 됐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기념사하고 53캐럿, 그 다음에 10캐럿, 7캐럿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기 현장 판매를 하겠습니다. 여기 12월 달까지는 특별 판매를 하는데 이제 요 가격은 제가 일단은 현재 한 10억 정도로 부르겠습니다. 한 10억 정도 부르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절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좀 희소성의 가치가 매우 높은 다이아예요. 색깔 면이 매우 독특합니다. 이런 색깔은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이고 짙은 그린으로서 다이아로 그렇게 평가받으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. 네.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같이 한번 놔보죠. 믿기 힘듭니다.